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요 형상을 이제 그 이게 이제 A 부품이 합시다. A 부품이고요. 그럼 여기에 조립되는 이제 B 부품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놈, 쓴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참고로 얘는 이제 앞놈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쓴놈 개념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 있는 도면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원본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를 이제 복사를 하세요. CO 엔터 하시고 얘를 복사하세요. 평면도 정면도 어차피 입체도를 우리가 지금 못 그려요. 명령을 다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를 이제 갖고 불러와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치수선 다 지우세요. 중심선도 지우시고. 치수선, 중심선, 기타 선들 다 지웁니다. 스문선은 냅둬보고요.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스문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어셈블리 도면인데 이게 어셈블리 저 조립 도면 말하는 조립 도면은요 명령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니 블럭이라는 명령어가 필요하거든요. 블럭. 그래서 블럭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또 사용할 거예요. 블럭은 단축키가 B예요. B. 자, B라는 단축키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B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런 창이 뜨자. 블록정이란 창이 뜰 겁니다. 창 뜨나요? 비엔터?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금형, 현재, 그, 금형판은 아니에요. 금형 설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얘도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금형과 비슷한 건데, 상판, 하판 해가지고. 그래서 상판, 하판,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얘를, 상판으로 할 건지 하판으로 할 건지 우선 정해야겠죠. 근데 방향상 얘가 하판이 돼야 돼. 지금은 원래는 쓴놈이 대부분 하판이 되는데 쓴놈이 하판이 되는데 얘를 그냥 하판을 씁시다. 우리 우선 얘를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장할 때 하판으로 저장하세요. 하판으로 해서 저장하시고 하판 평면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평면 하판 평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할 때. 그럼 다시 갈게요. 비엔터 치시고. 자, 여기 이름이 있죠? 여기다가 하판 평면이나 저장하시고, 하판 평면.